안녕하세요. 킹스 메신저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신앙 3단 코너에 회개에 대해서 질문한 분의 글이 있어서 같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상제라는 것이 있나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내려오는 죄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셨다고 그것이 타당한 설명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생각이 나나요? 조금만 죄가 있어도 사단이 발목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조분길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상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군요. 남자의 씨를 통해 내려오는 죄가 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원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원죄에 관한 글이 우리 카페에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신이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한 후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옛날에 지은 죄라도 회개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생각도 나지 않는 죄를 억지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회개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실 때 바로 성령님께 굴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는 님과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한 후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죄에 대한 참고할 만한 글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늘사랑님의 답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그 죄를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였을 때 그분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게 하시는 분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욱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큰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실로 통회하는 심령을 구하는 것은 매일의 생활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죄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을 구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산골 아낙님께서 일전에 쓰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에 관한 글, 불쌍한 건 가인이 아닌데라는 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였어요.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는 대목을 읽다가 문득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가인이 참 불쌍하다. 죄인의 경향은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니까요. 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잘못 오해하면 죄인을 벌하시는 무섭고 잔혹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심경을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 창밖에 밤나무 아래 누워있는 우리 집 진도견 초롱이가 떠올랐어요. 1년 전 닭을 잡아 죽이고 그 얼마 후 우리 집 귀염둥이 어린 고양이를 물어 죽인 이후로 전보다 더 단단하고 무거운 목줄에 무게 지내고 있지요. 늘 초롱이를 보면 괜히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래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게 제일 안쓰럽고 먹을 것도 갖다 줘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볼 때마다 미안해요. 어찌됐든 내 손으로 묶어놓은 것이기에. 연주야, 초롱이를 봐. 우리가 초롱이를 묶어놓았지만 어때? 초롱이 미워서 그런 거야? 아이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아니요, 난 초롱이를 사랑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엄마를 나무라는 듯 엄마의 물음을 큰 소리로 강력히 부인하는 우리 딸. 아이들의 동물 사랑은 이 집 저 집 마찬가지겠지만 한가로운 시골 생활 중에 가족 다음으로 친근한 존재는 동물이기에 초롱이는 아이들에게 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롱이를 저렇게 묶어두길 원해서 데려온 걸까? 우리 초롱이 풀어주면 무지 좋아할 것 알면서 일부러 힘들라고 그러는 걸까? 이번에도 억울하다는 듯 엄마의 질문에 강력히 대꾸합니다. 아니에요. 초롱이가 다른 애들을 괴롭히니까 그렇지. 닭도 죽이고 우리 집 고양이 나비도 죽이고.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가인을 아담 하와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유리하도록 하신 거야.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인데 땅에서 음식을 거둘 수 있으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겠어? 한 곳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테니. 그래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고. 조금 알겠다는 듯 엄마를 쳐다본다. 하나님은 가인을 조금은 불쌍히 여기셨겠죠, 엄마? 당연하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불쌍히 여기셨어. 내가 초롱이를 보면 불쌍하고 안 됐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정말 안 됐어요. 다른 애들을 물지만 않으면 풀어줄 텐데. 맞아, 하나님도 가인에게 그러셨어. 그래서 가인에게 너 얼굴빛이 왜 그러니? 너의 죄를 다스려라 하고 타이르신 거야.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간합하지 않으시면서 가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다.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의 심중을 보시며 타이르셨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럼에도 거절하고 오히려 아우를 살인한 그를 주님은 역시 미워하지 않으셨다. 그의 죄는 미워하셨을 망정. 그러고도 하나님은 가인을 기다리셨다. 그가 의인들 곁에서 더 악한 가마를 끼치며 안주할 것도 아셨다. 가인이 땅을 유리하면서 쓴 생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탕자처럼. 그러한 가인을 보시며 그를 안쓰러워하시고 돌보셨다. 가인을 이야기하며 나 또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회개는 멸망받지 않기 위해 이전에 잘못했던 고의로 또는 부지불식 간에 한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다시는 죄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슬퍼하고 죄 짓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고 또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초롱이가 묶여있고 싶지 않아서 혼나기 싫어서 이전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우를 살인한 가인이 땅을 유리하면서 쓴 생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회개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참된 신앙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참된 회개를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참된 회개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설교와 세미나에서 TV 방송 설교 참된 회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발간한 거듭남에도 회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